안녕하십니까. 동서부 네트워크입니다. 우리의 역을 집단 침범한 불법조업 중국 어선들을 향해 해경이 공용화기를 발사했습니다. 중국 어선들은 퇴거 명령에 불응한 채 5시간 넘게 해경 함정을 둘러싸고 위협했습니다. 이동근 기자입니다. 쇠창살과 철망으로 무장한 중국 어선들이 해경 함정을 둘러싸며 위협합니다. 해경이 우리 해역에서 물러나라며 경고방송을 해보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비살상 무기인 스펀지탄으로 1차 경고 사격에 나서지만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해경은 급기야 공용화기를 발사합니다. 중국어선 40여 척이 우리 해역을 침범한 것은 그제 오전 9시 15분쯤 모두 무허가 어선들로 퇴거 명령에 불응한 채 5시간 넘게 위협을 계속하자 해경은 K2 소총 21발과 M60 기관총 180발을 발사했습니다. 중국어선들이 고의로 함정의 단속을 회피하기 위해서 충돌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공용화기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수역에서 불법 초반 외국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강력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주한 중국 어선들의 피해 상황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해경 피해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경은 앞으로도 어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위협하는 중국 어선의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에 나설 방침입니다. KBC 이동근입니다.